유현 씨 힘들죠? 네.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쉬는 데 있거든요? 조금만 더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네, 얼른 가요. 어우, 미미 씨 힘들죠? 아우, 이렇게 미미 씨랑 등산도 하고 좋네요. 아, 선유 씨가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아, 원래는 제가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같이 다닐 사람 생긴 거 같으니까 이제 좀 많이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선유 씨, 나는 솔로라고 알아요? 아, 그 나는 솔로요? 어, 그 되게 좀 따뜻한 거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오던데? 저 거기 한번 나가보려고요. 나는 솔로를 나간다고요? 네. 너가 지금 솔로이긴 한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반 솔로나? 하프 솔로? 야매 솔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나는 솔로를 나가? 저 나가면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로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솔로 맞잖아요. 미미 씨, 주변 좀 한번 이렇게 둘러봐 보실래요? 주변 좀? 봤어요. 봤죠? 뭐가 보여요? 산이랑 풀이랑. 아, 그거 말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둘러볼래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봤어요. 뭐 다른 거 좀 보이지 않아요? 네. 산 속에 오징어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 오징어가 지금 미미 씨 옆에서 지금 서식 중인데, 미미 씨가 나는 솔로에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놈이 또 내가 다른 남자랑 희덕거리는 건 싫은가 보네. 질투하는구만. 근데 왜요? 우리가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솔로 왔잖아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등산하는데 그냥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지랄이야 그냥. 아유, 저 등산하러 올라간 사람들 그냥 행복해 다 뒤져버려라 그냥. 아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정상에서 그냥 행복해 죽어라 그냥. 에이, 그냥. 선희 씨, 화났나 보네요. 저 날씨가 너무 우중충하고 저기 좀 행복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그럼 우리 산에 올라갈까요? 미미 씨, 미안한데요. 다리에 좀 마비가 좀 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미 씨 혼자 갔다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선희 씨, 나는 솔로 안 나가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이거 내려갈 거예요? 아니요, 저희 날씨 이제 우중충한 게 비도 이제 꽂힐 것 같고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리다 어려. 이렇게 다루기 쉬운 놈이 있나. 너는 내 손바닥 아니다. 근데 미미 씨가 생각보다 체력이 되게 좋네요. 아, 그럼요. 저는 운동 꾸준히 했으니까요. 근데 선희 씨는 안 피곤하세요? 미미 씨, 제가 이래 보여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선유 씨가요? 제가요 지금 나이를 먹어서 좀 이렇게 보이지, 현역이었으면은 제가 그 누구야, 그 맞아, 덱스예요. 덱스. 제가 강초부대 다 씹어 먹었어요. 덱스라고? 몸이 허연 게 락스 같은데? 너 체력 보니까 곧 좆데스. 유미 씨, 비밀인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뭔데요? 제가 특수부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특수부대 있을 때 비밀 요원이라 저는 군번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꼬라지가 진짜 이 세상에 없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드론은 줘야지. 남자부심이 군부심인데. 헉! 어머! 진짜요? 아, 저 있잖아요. 아,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북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에이, 거길 어떻게 가요? 비행기로 가요? 아, 거길 어떻게 비행기로 가요? 동해를 통해가지고 헤엄쳐서 가지고. 진짜요? 아, 진짜 못 믿으시네. 진짜 수영을 동해에서 이렇게 막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피곤하잖아. 밤 되면 그냥 물 위에서 누워서 이렇게 자요. 수달처럼.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잔다고요? 네. 밥은요? 아, 이제 밥이 어딨어요. 수영 이렇게 막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물고기 있으면 딱 잡아. 잡은 다음에 이빨로 지느러미를 다 뜯은 다음에 바로 비늘 있잖아요. 비늘은 이빨로. 비늘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빨로 작은 씹어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그걸 그냥 먹는 거지. 그렇게 그냥 먹으면서 일주일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어를 잡잖아요. 그게 또 아주 재밌죠. 어? 복어는 독 있잖아요. 그죠, 독이 있는데 그거를 빨대를 복어에다 탁 꼽아요. 그 다음에 쭉 빨아먹으면 그게 톡 쏘는 맛이 갓김치
아, 갓김치 저리 가라. 완전 별미예요. 그거 먹으면 일주일 그렇게 간다니까, 일주일. 이야, 곧 상어 타고 갔다는 말 나오겠네. 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칼로 피를 이렇게 톡 떼요. 그냥 물속에 이렇게 넣어. 그럼 피가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상어 떼가 막 이렇게 몰려와요. 그럼 한 마리를 이렇게 빡 쳐 잡은 다음에 거기다 제갈을 물려가지고 북까지 상어를 말 타듯이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쿠아맨이네요. 그렇게 북쪽으로 넘어가셨구나. 북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가 더 문제라니까요. 독수리 봤어요, 혹시 독수리? 유미 씨? 동물원에서 봤죠. 동물원에서 보는 독수리는 차원이 달라. 이만해. 날개가 그만해요? 부리가 이만해. 부리가. 입을 이렇게 벌린다니까. 이렇게? 너 포크레인 본 거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야? 와. 북쪽은 안 추워요? 안 춥냐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동료랑 둘이 이렇게 총독을 이렇게 가는데 말을 막 해요. 야, 여기 어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동료가 말이 없다. 그거 딱 뒤돌아보면 바로 그냥 얼어 죽은 거야. 동상. 그렇게 추워요. 에이,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근데 한 번은 너무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오줌을 딱 싸다가 북한군한테 걸렸어. 그래서 둘이 같이 막 총을 쏘고 막 북한군이랑 싸우고 총알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변을 봤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오줌 싸던 거 있죠? 그게 그대로 얼어가지고 칼처럼 생겼길래 내가 그걸 딱 꺼내가지고 북한군을 그걸 다 그 오줌 칼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다 죽였다니까요. 이야, 그렇게 추워요, 북한이. 아, 냉식이 선넘네. 내가 들은 군대 구라 중에 지금 탑급인데? 내가 그 오줌 칼로 북한군을 막 이렇게 막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에서 깜깜한 어둠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유미 씨, 킹콩 봤어요? 북한에 킹콩이 있어요? 유미 씨, 정신 차리세요. 킹콩이 어딨어요? 멧돼지, 킹콩만한 멧돼지가 내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알이 이만해. 눈알이 안 졸고 딱 그 눈알을 쳐다보고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눈 까라. 아, 터질 뻔했네. 아, 웃으면 내가 치는 거야. 웃지 말아야지. 주먹을 꼭 이렇게 줘야 돼. 주먹을 따르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줘가지고 멧돼지의 코 밑에 인중을 빡 쳐가지고 한 방에 기절. 나는 삼겹살 획득. 미쳤죠? 아, 진짜 미친 새끼야. 아,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어, 순희 씨. 이거 뱀 아니에요? 무슨 남자 이렇게 뱀을 무서워해요? 미미 씨, 제가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뱀을 유인을 한 거잖아요. 이 여자는 돌아. 그냥 나를 쫓아와라. 근데 내가 지금 뱀을 유인을 저쪽으로 한 거예요. 미미 씨, 아, 오해하셨네. 근데 이제 뱀은 어디 갔어요? 유인은 무슨? 뱀 여기 있거든요? 아! 뭐야 이게? 어, 저리 가요! 아! 추억 이거 왜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어! 죽었어요. 아니, 그 징그럽게 왜 갖고 있어요? 빨리 갖다 버려요, 그거. 이걸 왜 버려요? 술 담가 먹어야지. 어, 아직 살았네? 어? 아, 이제 죽었네. 이 여자 뭐지? 무섭다. 나도 곧 저런 신세 되는 거 아니야? 헌 씨, 출출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좀 왔다 갔다 했다고 좀 출출하네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등산할 때는 먹을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에너지가 딸려서 실신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천상 여자네. 이런 것도 챙기고. 선희 씨, 손 좀 줘봐요. 손이요? 네, 여기는 단백질, 비타민, 아르기닌, 철분제. 이게 뭐예요? 뭐긴요. 운동할 때 필요한 성분들이죠. 이게 뭐야? 사이버펑크야? 밥 대신에 이런 걸 먹는다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침밥 대신 알약만 주는 거 아니야? 자, 물이랑 같이 드세요. 유민 씨,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등산 오고 이러면은 먹을 걸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나죠. 잠깐만요. 일단 이거 김밥 먹어요. 하긴 이런 데 오면 이런 거 먹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요? 금강산도 식구땡. 식구땡? 걸쭉하게 한 대 빨아보려나 보네. 아, 어찌 이걸 모르실까?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올라가요. 온 김에 정성 가봐야죠. 어, 그래요. 이거 드세요. 네.
손 씨, 어디 안 좋아요? 아, 미미 씨, 저 자연에 걸음 좀 주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걸음이요? 아, 저기 저 깊숙한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 조금만 있어요. 민씨, 민씨, 왜요, 왜? 큰일 났어요, 큰일. 휴지가 없어요? 왜요? 아니요, 나 뱀에 물렸어요, 뱀에. 네? 뱀에 물렸다고요? 네. 어디요? 여기요, 여기. 여기 뱀에 물렸다고요? 엉덩이를요? 네, 어떡해요, 나. 119 연락할까요? 아, 119 연락하면 가는 동안에 나 도파져서 죽지. 그럼 안 되죠.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미미 씨가 독 좀 빨아줘요. 네? 독을 빨아달라고요? 네.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뱀독에 죽게 둘 거예요? 아니, 아 그래도 엉덩이잖아요. 아, 미미 씨, 아, 이게 무슨 엉덩이에요? 이거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아, 그래도 싫어요. 아, 미미 씨, 내가 여기서 이렇게 뱀독으로 이렇게 물려가 죽으면 미미 씨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일 미미 씨 네이버에 나와요. 아, 근데 하필. 아, 위치가. 아, 미미씨, 내가 이렇게, 어? 죽으면 그거 평생의 마음의 짐이에요. 그럼 뭐 비군이 될 거예요? 아니면 수녀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빨아주면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거기다 입을. 아, 미미씨, 내가 지금 미미씨한테 입으로 뭐 키스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독을 빨아달라고요, 독을. 아, 차라리 키스가 나아요. 아니, 난 싫어요, 키스. 무슨 키스를 하자고 그래,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 독 빨아달라니까요, 독. 선희씨, 야, 진정하고. 근데 진짜 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이렇게 앉는데 따끔했다니까요. 여기 물렸어요, 분명히. 여기 자국 있을걸요? 피 난다니 피 났을 건데, 여기 피. 여기 봐봐요. 봐봐요, 여기. 아, 어디요? 아, 여기! 여기 피 나잖아, 피. 없는데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장난해요, 사람한테. 여기 이 자국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따끔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없어요. 아, 이 여자가 거짓말하라. 여기 뱀이 물렸다니까요, 진짜로, 이쪽에. 아니, 진짜 없어요. 뽀얀 궁뎅이만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줄까요? 아, 찍어 봐봐요. 여기 찍어서 봐봐요. 찍어서. 찍었어? 봐봐요. 봐봐요. 미미 씨, 세상은 참 희한해요. 뱀이 아니라고 하니까 뱀이 아닌 게 되네요. 뱀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찔린 것 같은데. 원효 대사님이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떤 건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개소리 하지 말고 앉아요. 아, 무슨 남자니까 엄살이 심해. 미미 씨, 이게 엄살이 아니고. 아니, 미미 씨 진짜로 이게 뱀이었어요. 어? 아, 진짜로 제가 뱀한테 이거 엉덩이. 앉아. 미미 씨, 근데 진짜로 뱀이었어요. 억울해요, 내가. 이게 뱀이죠. 어이, 아, 그거 왜 갖고 다녀요, 그거를. 아, 빨리 치우라니까 버리든가. 아유, 무서워, 진짜. 아유, 남자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해요. 아유. 뱀이 무섭지. 근데, 손희 씨, 어쩜 엉덩이가 이렇게 뽀해요? 아, 제가 원래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더러워서 그렇지, 속살은 뽀해요. 이렇게 하얗고 이쁘지, 내가. 아, 완전 우유빛깔 엉덩이네요. 그쵸? 에, 맞네요. 우유빛깔 엉덩이네. 아, 어떻게 이게 점도 하나 없어요? 이거 인스타 올려도 돼요? 미쳤어요. 그걸 인스타에 그거 올리면 안 되죠. 아니, 개인 소장 하세요, 개인 소장. 개인 소장 할게요. 예. 네. 어, 너무 좋다. 공기 너무 좋다. 저는요,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큰 집 짓고 남편이랑 사는 게 꿈이에요. 콩달콩 남편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는 게 꿈인 거예요? 아니요. 각방 쓰는 거요. 집 넓은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똥 밟은 것 같은데. 선 씨, 도와줄까요? 아, 미미 씨, 가만히 있어요. 이거 뭐 캠핑 와가지고 여자분들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아, 이거 아무, 진짜, 아니에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미미 씨, 봤죠? 텐트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남자들 텐트도 하나 못 치는 남자들. 참, 어떻게 사나 몰라. 아, 원터치 텐트 하나 쳐놓고. 더럽게 멋있는 척하네.
아니 근데 아우 미미 씨 살짝 여름도 아닌데 이제 집에서 쉬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안 나오고? 아 선희 씨 더 추워지면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아 하긴 그러네요. 아직도 해가 엄청 세네요. 어우 저기 있어. 아 미미 씨 눈 부시겠다. 선글라스 이거 써요. 괜찮죠? 눈 하나도 안 부시죠? 아 내가 엑스맨이야 뭐야. 눈에서 레이저 나가겠네. 아 아니 저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 씨 쓰세요. 어 그럼 제가 쓸게요. 좋은 건데. 아 좋다. 아 근데 미미 씨 밖에 나왔는데 우리 뭐 해요? 뭐 하긴요. 밖에 나왔으니까 도시락도 먹고 하는 거죠. 아 그럼 미미 씨가 도시락 싸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도시락 먹죠? 벌써요? 네, 지금 먹을 때 된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출출하기도 하고. 그럼 도시락 먹죠? 야. 자요. 이게 뭐야? 이거 술인데? 저 도시락 먹자고 안 했어요? 이거 도시락이에요. 응? 옛날에 나이트 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안 다녔어요? 아니 이 여자 정체가 뭐지? 나이트 축순이었던 거야? 혹시 미미 씨 엄마가 돼지 엄마인가? 아이 선 씨 놀랐죠? 장난이에요. 도시락도 있어요. 아 그죠? 아이 어쩐지 미미 씨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미미 씨가 직접 그거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직접 편의점에서 샀어요. 야 직접 파는 건 한 개도 없네. 아 나의 미래가 안 봐도 너무 불안한데. 제가 특별하게 비싼 거 샀어요. 아 백종원이 만든 거네. 아하 맛있겠다. 에이 선희 씨 이것만 먹으면 못 맥히죠. 여기다가는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죽여요. 야외에서 원래 끓여 먹는 라면이 진짜 최고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라면 좀 사갖고 올까요? 어떻게 뭐 할까요? 아니요 선희 씨 가만히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 이거야. 이렇게 남자를 위해줄 줄 아는 여자를 내가 찾고 있었어. 아 감동. 야외에서는 숯에다 해 먹어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미미 씨, 미미 씨. 네? 이거 잠깐만. 끄고요. 왜요? 끌게. 이렇게 해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언제 해요, 이거? 저 브루스타 있어요. 미미 씨, 저 브루스타. 여기다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럼 냄비에 물을 먼저 붓고. 아, 물 붓고요.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거든요. 아, 왜 스프를 먼저 넣어요? 그래야 물이 빨리 끓어요. 몰랐죠? 네, 몰랐어요. 아, 스프 풀어야지. 어? 안 풀렸네? 아니 미미 씨, 아 그 손으로 지금 이걸 맞아요. 음식은 손맛이잖아요. 아니 음식이 언제부터 손맛이 아니고 두피맛이 된 거야. 아 그리고 아, 입에 들어갔다 왔잖아. 아이 저게 뭐야 이씨. 자 그리고 제 특제 분말 가루가 들어갑니다. 아 네. 아 미원도 넣어요? 그럼요. 그래야 맛있죠. 에이. 와 저거 먹으면 오늘 왠지 성인병 올 것 같은데. 아, 저거 저렇게 많이 넣는 게 맞나? 자, 이제 건더기도 있어야 되니까. 네. 버섯, 고추, 햄도 넣어야 맛있지. 아, 저 미미 씨, 설탕도 넣어요? 그럼요. 단짠단짠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면은 미미 씨 이거는 밥 따로 먹을게요. 원래 라면하고 밥이랑 따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어 끓는다. 면 넣고 짜잔. 선희 씨 드세요. 미미표 특제 건강 라면이에요. 아, 야 이건 먹으면 절대 죽는다. 내가 실비보험이 아직 살아 있나? 아 주여 제발.
현 씨, 빨리 먹어봐요. 아, 네. 아니,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먹고 죽으면 내 장기들이 썩지는 않겠네. 아, 선희 씨, 왜 안 먹어요? 내가 먼저 맛봐야지. 아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어, 선희 씨,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요. 아, 다 될 뻔했네. 아. 야, 이걸 먹으라고? 네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걸 먹으라는 거야? 와, 음식이 소랑설레하네 지금. 왜 안 먹어요? 좀 싱겁죠? 에? 이게 싱겁다고요? 선희 씨, 제가 덜어드릴게요. 아, 네네. 자, 드세요. 아, 근데 미유 씨 음식 하는 거 보니까 성격도 진짜 털털하네요. 그럼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 미유 씨도 돌싱 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안쓰럽네. 선희 씨. 네? 뭘 꼬라봐. 제가요? 그 음흉한 눈으로 내 입술 다 쳐다봤잖아. 아, 술 마셨구나. 아, 그리고 이 눈은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데. 선글라스 써요. 네.